그래서 근데 이제 좀 담을 나오면서 우리 캐니언 선수 새체정이죠. 그래서 그 선수를 죽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 선수를 제압하기 위해서 네. 이제 정글 후보군이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후보군들을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극을 주어가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소통하고 미션을 주면서 그 이제 캐니언 선수를 제압하기 위한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원기아의 롤드컵 우승을 이끌었고 또 코치에서 감독으로 승격하신 양대인 감독님께 여쭤볼 텐데요. 경향게임스 박준수 기자님 그리고 데일리 스포츠 김현우 기자님 인벤 글로벌에서 주신 질문입니다. 먼저 경향게임스 박준수 기자님께서는 T1에 합류하시면서 재능 있는 T1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만나서 지도해본 소감이 어떤지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아직 다 맛보기에는 좀 짧아서 근데도 뭐 재밌어요. 재밌고 이게 일단 제일 재밌는 게 제가 담원에서 하면서 그 세계 최고의 팀을 만들면서 얻었던 데이터와 비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제 성장도 할수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데일리 스포츠 김현우 기자님께서는 롤드컵 우승을 견인한 사령탑들이 부임했습니다. 팀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또 팀에 어떤 색깔을 입히고자 하시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뭐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느끼고 있고 제가 작년 20년도에 일을 하면서 느꼈지만 그 속도감과 담화에서 만든 속도감은 거의 세계 최고급이에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잡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당연히 우린 프로니까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벤 글로벌에서 1군에 정글 3명, 서폿 1명으로 구성하셨는데, 이런 로스터 구성은 어떤 의도이신지 물어보셨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T1을 선택하게 된 제일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뭐 당연히 인터뷰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라인도 다 부수적으로 많이 보지만 저는 미드 정글을 거의 최우선적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담을 나오면서 우리 캐니언 선수 새체정이죠. 그래서 그 선수를 죽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 선수를 제압하기 위해서 네. 이제 정글 후보군이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후보군들을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극을 주어가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소통하고 미션을 주면서 그 이제 캐니언 선수를 제압하기 위한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이 적이 된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데일리 스포츠 안수민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담원을 세계 최고 팀으로 만든 뒤에 이제 T1에서 담원 기아를 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21 시즌 담원을 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캐년 선수 말고 추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러면 전력 노출이 다될것 같아서 좀 저에게 한 10초만 주세요. 제가 네. 다 말할 것 같아서 질문이 뭐였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숨겨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네. T1이 담원 기아를 꺾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일단 제가 담화에서 일했던 순서를 말씀드리면 거기서 했던 제일 추구했던 목표가 전라인 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인의 호흡, 전라인의 라인전, 전라인의 컨셉 뭐 그냥 정말 준비한 게 너무 많았어요. 다못 쓰고 나왔죠. 심지어 롤드컵 기간 동안. 그래서 그 목표를 따라잡는 데까지 올해 안에 해낼지 안 해낼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 자신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T1에 도전한 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그냥 느끼는 대로 그 순간순간 메타 변하는 대로 빨리빨리 분석하고 어떻게든 제가 저번에 저기 빌런이라고 표현했는데 거의 롤의 신들이죠. 롤의 신들을 어떻게 죽일지 항상 고민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결국엔 내가 이긴다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 네. 포부요? 네. 사실 지금 뭐 스프링 때뭐 당장
막 이게 제가 서머 때 했던 것처럼 엄청 시원한 경기를 바로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지금 메타도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메타 분석에 대해서 꾸준히 하고, 그리고 선수단에 지금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그렇지만 하루하루 절대 대충 일하지 않고 선수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며 일하다 보면 분명히 선수단의 힘이 진짜 세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 우리 제파 코치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랑 호흡 맞춘 지 이제 좀 됐는데 요새 아주 물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주 저도 무섭습니다. 이형 이러다가 나 잡아먹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코치진과 같이 함께하고 있고 새로 합류한 코치진분들도 제가 이제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서 이제 저랑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코치분들로 거듭나고 있으니 T1 제가 꼭 마지막엔 내가 이긴다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굉장히 강해질 칸나 선수도 포부 한마디 해주시죠. 감독님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하신 말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은 롤의 신이다라고, 오호? 예? 네? 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지금까지 한 달, 두달 정도 맞춰봤는데, 피드백을 듣고, 그리고 나니까 정말 롤의 신이다라고 할 정도의 정말 많은 롤의 이해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피드백들을 잘 흡수하면은, 스프링은 잘 모르겠지만 서머 때는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희 화이팅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또요? 네, 빨리 해주세요. 칸나 선수 콜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디오 화이팅! 화이팅!